자, 인어왁스 작업을 하려고 뒷문을 열고 있어요. 언더코팅이 끝났고 이제 인어왁스 작업만 하면 이제 차량 작업 끝이에요. 끝. 인어왁스 쏘고 마스킹 제거하고 그러면 끝입니다. 끝. 자, 듬뿍듬뿍 싸줍니다. 구멍구멍마다 이렇게 쑥 넣어서 안쪽부터 싸. 야, 흘러나와, 흘러나와. 아, 다 이렇게 이렇게. 아, 흐르네요. 아주 꼼꼼하게 잘 싸주는 우리 막내. 이렇게 넣어서 쏘고 또 뒤로 쭉. 그럼 여기서 나오겠죠? 오케이. 이렇게 싸주네요. 듬뿍 듬뿍. 저희는 서비스라고 아끼는 거 없어요. 서비스라고 아끼는 거 없습니다. 그냥 듬뿍듬뿍 쏴주는 거예요. 듬뿍듬뿍. 여기도 다 쏴주고. 자, 진짜 저런 조그만한 공간까지. 조그만한 공간. 다 쏴줍니다. 다. 전부 다. 진짜 안쪽. 최대한 안 나겠군. 저런 데도. 아, 구멍이나 구멍은 다 조져줍니다, 그냥. 그러면 인어왁스 시공이 끝났습니다. 인어왁스가 왜 중요할까요? 우리 실장님! 네. 인어왁스가 왜 중요해요? 아, 몰라요. 아,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. 아, 모른다고. 아, 인어왁스가 왜 중요해요? 몰라요. 아, 빨리 대답 좀 해줘요. 왜 중요하겠어요? 네, 왜 중요해요? 풀의 면까지 저희가 코팅을 못해드리니까 이제 액체 방청제를 코팅해드리는 거 아니에요? 예, 아,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. 네, 네, 그렇답니다. 인어왁스 시공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안에서 녹이 쓰기 때문에. 네, 저희가 위쪽까지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. 그리고 이 안쪽까지 해드릴 수가 없어서. 그래서 이제 이 액체 방청제 인어왁스 작업을 꼼꼼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인어왁스 시공이 되면 문 닫고 이제 마스킹.